종종 참치회 먹다 보면은 이걸 그냥 초밥을 만들어 먹고 싶은 거야 그냥. 아. 드디어 김준현이가 초밥을 만드는 날이 왔구나. 와. 근데 처음 해봤거든 방송 뭐 하다가 처음 해봤는데 됐어? 돼? 내가 해본 거 같아 그냥. 완전 점성이 해본 거. 신용 따라했는데. 어 그래서 이게 원래 뭐 되게 몇 번 해준다 그러더니 여섯 번 해준데 밥이 젖고 이렇게 해서 무쳤는데 잘 되더라고 이게. 와. 얘는 진짜 꿈이라 나름 그게 난 꿈이었어. 초밥왕이. 초밥왕은 다 봤겠네 그럼. 샀어 집에. 아. 전국대회편까지 다 샀지. 그 초밥왕 읽다가 한 세 권 읽잖아. 덮고 뛰쳐 나간다고 초밥 사러. 막상 가서 갖다 사먹으면 그 맛이 안다고. 그렇지.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. 근데 이거는 뭐 큰 뭐가 없어. 왜냐면 여기 원래 이제 식초도 넣고 해고 그래야 되잖아. 그렇죠. 밥 자체에다 양념을 하니까. 근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기 뭐야 요 생강 네. 그냥 있는 걸로 간장 물을 좀 먹여. 아. 그 생강을 이렇게 적셔두면 이게 약간 새콤하고 이게 더 하거든. 여기다가 조금 고추냉이. 고추냉이. 초밥. 초밥 맛이 날까? 즐거워. 맛이 나? 응. 초밥 느낌이나? 응. 먹어 그냥 그렇게 해서. 재밌다. 초밥보다 그냥 초밥. 근데 맨밥에 진짜 이 간장만 했는데도 초밥 맛이 난다. 절대 맨밥으로 먹으면 안 돼. 큰일 나. 맛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. 간장 해가지고 간 해야 돼.